멀티피치 어프로치 지점에 도착하면 선동자가 출발을 하고 후동자 빌레이가 빌레이를 보고 순차적으로 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의 조를 짜서 이동하게 됩니다. 말번 같은 경우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말방을 쓰고요. 보통 초급, 중급자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배치를 하는데요. 선동자와 선동자의 빌레이는 아주 경험이 많은 고참의 암벽 등반인들이 서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3번이나 4번 차에 올라갈 때라면 중간 매듭을 하는데요. 중간 매듭은 중간 자위를 중간에 매듭을 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팔자 매듭을 내는데요. 팔자 매듭은 한 바퀴를 돌리고 두 바퀴를 돌려서 사이로 끼어냅니다. 이렇게 팔자 형식으로 매듭이 만들어질 때를 팔자 매듭이라고 하고요. 팔자 매듭이 만들어지면 하네스에 있는 퀵에다가 끼고 퀵에 끼고 난 이후에 꼭 잠금 장치를 잠금 비너죠. 잠금 비너의 비너 장치를 꼭 잠궈야 됩니다. 잠그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선등자의 줄이 올라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볼트에 내려 있는 이제 선등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트의 퀵도로 사이에다가 자위를 끼워 놓습니다. 자, 그러면 후등자는 올라가다가 이 퀵이 있는 곳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 퀵을 앞에 거를 따고요. 내 뒤에 있는 줄을 가져와서 여기에 끼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내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갈 때에 퀵도로에 끼워져 있는 자위를 바꾸는 형태고요. 빗자를 걸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확보점이라면 중간에 올라왔을 때 확보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알려 드릴 건데요. 확보점에서는 제일 먼저 나의 확보줄을 풉니다. 확보줄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확보줄. 이 확보줄을 풀어서 먼저 확보를 하게 됩니다. 확보는 나중에 풀기 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빌레이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빌레이 보는 거는 이쪽 오른쪽 편에 하는 게 좋고요. 확보는 왼쪽에 하는 게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보줄을 이용 내가 가장 편한 상태에 확보줄을 당겨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확보를 했을 때는 실제로 안전하기 때문에 몸을 확보줄에 완전히 지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수직 빅민이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서 편안한 상태로 실제로 확보를 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내지 15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등반에 차질이 발생이 됩니다. 멀티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등반인데요. 시스템 등반은 자기의 차례가 왔을 때 정확하게 이행해내는 것과 그리고 선등자와 후등자의 등반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확보점에서는 선등자의 먼저 올라가는 사람의 빌레이 자위를 풀어서 올려주는 것과 후등자의 후등자가 올라올 때 혹시나마 떨어질 수 있는 염려에서 확보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줄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후등자의 빌레이를 볼 저는 콩을 쓰는데요. 콩이라는 이 빌레이기를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빌레이기에 풀어서 자기 자일 앞에다가 확보줄에 넣어도 됩니다. 확보를 하고요. 뒤에 올라오는 줄 그리고 잘 보시면 콩을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려오는 사람이 확보줄에 지탱을 할 수 있도록 텐션이 되어야 되는데 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려요. 벌리고 난 뒤에 톱니바퀴가 위로 간 상태 그리고 톱니바퀴가 위로 간 상태가 위에 밧줄이 있도록 해서 콩을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장착을 하고요. 아래 사람이 확보가 되는지를 당겨봅니다.
되니까 앞 아랫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하고요. 이 콩을 비누에다가 꽂고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확보할 쌍볼트에 블레이드를 꽂을 수 있는 곳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잠금 비누를 잠그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를 보는데요. 이제는 이게 후등자가 올라올 자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당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당기냐면 당겨서 내 학꽃줄 위에다가 지그재그로 자일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끌어올립니다. 이제 후등자가 이제 텐션이 가해졌을 때 후등자에게 외칩니다. 출발 준비 완료 또는 출발이라고 얘기하면 후등자가 텐션을 보고 약간 당기는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출발이라는 말로의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는 왼손으로 후등자의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빌레이를 보면서 당기고 텐션을 주면서 빌레이를 보면 순조로운 후등자 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후등자가 쌍볼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후등자가 마찬가지로 확보줄로 쌍볼트에 확보를 한 후 확보줄이 확보가 되면 내가 빌레이를 묶던 콩, 이 기기를 회수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등자가 올라와서 확보줄로 쌍볼트에 확보를 했을 때, 다 끝났을 때 확인을 하고 내가 빌레이 봤던 이 줄을 빌레이 기기를 회수를 하는 겁니다. 회수를 하고요. 이때 주의할 것은 풀 때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들을 유의하고 보시면 됩니다. 풀고 공을 풀고요. 그리고 회수한 장비는 당연히 하네스의 뒤쪽에다가 놓습니다. 후등자가 올라온 상태에서 후등자에게 내 자의를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요. 넘겨주는 방법은 여기서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넘겨줘서 상대방 후등자의 확보줄 위에다가 걸어줍니다. 이제 위에 다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 사람이 선등자가 텐션을 주면서 출발 준비가 되면 출발이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그러면 저는 위에다가 출발이라는 말과 동시에 제 꽃줄을 회수를 하고 등반을 하며 다음 시트로 등반에 올라갑니다.